단단한 맛으로 맛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경TV예요. 오늘 준비한 음식은 김치 우동납에 규동 준비했어요. 마실 건 코크 제로입니다.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. 김치 우동 라면을 시켰더니 돈가스가 함께 왔습니다. 잘 익힌 돈가스가 김치 우동 국물에 스며들어 있어요. 약간 볶은 김치에 물을 자박하게 끓여서 우동사리를 풀어서 끓인 맛? 약간 한국 김치 묵은지보다는 조금 김치가 조금 싱겁고요. 약간 볶음 김치 같은 기름 맛도 좀 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오늘 음식은 동경 규동 강남점에서 시켰습니다. 일본풍 음식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간이 좀 약하긴 하네요. 굉장히 김치 우동인데 막 산미가 있거나 이렇게 시큼하지 않고 적당히 간간한 맛으로 맛있습니다. 규동 한번 먹어볼게요. 간이 전체적으로 아주 약합니다. 근데 약간 수란같이 말캉말캉한 계란을 같이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 넣어서 먹어야 되는 거지? 이 규동 안에는 이 계란이 지금 있거든요. 그리고 이 계란의 용도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.
완전 밤 날달걀입니다.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? 아무래도 모르겠네요. 너무 먹을수록 맛있습니다. 같이 온 소스도 한번 부어서 먹어볼게요. 카레네요. 카레 소스. 카레를 부어서 카레 규동이 됐습니다. 야. 처음에 간이 좀 심심하게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네. 이렇게 숙제를 하나씩 내주네요. 뭔가 이렇게 맛과 소스를 첨가하면서 이 맛의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소고기 덮밥을 카레에다 먹으니까 훨씬 풍미가 깊어지고 더 맛있어졌습니다. 이 김치 우동은 국물로 떠먹기에는 기름이 조금 많이 있네요. 그래도 이 육수에 같이 버무려진 돈가스와 면은 정말 맛있습니다. 와. 규동을 한 숟가락 떠서 김치 나베 돈가스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와. 이 맛이다. 고기 파티입니다. 소고기 덮밥에 소고기와 김치나베 돈가스에 돼지고기가 입 안에서 지금 합방을 하고 있습니다.
정상회담이에요, 이건. 두 개를 같이 먹으니까 밸런스가 맞네요, 우리가. 진짜 맛있습니다. 반찬은 별거 없고요. 미역무침하고 무말랭이가 같이 와서 먹고 있습니다. 야. 저희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경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